안녕하세요. 언더케이저카 F7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예요? 3세대예요? 뭐 이거는 제가 리뷰를 더 훨씬 아주 일찍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동안 사용해온 소감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 아이패드 에어는 이렇게 생겼죠. 뭐 화면도 좋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아이패드 프로 10.5를 재활용한 모델이에요. 애플은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싶어 하지만 뭐 사실 생긴 거나 사양이나 뭐 이것저것 굉장히 아이패드 프로 10.5를 알뜰하게 사용한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면서 바뀐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일단 기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뭐 마감이라든지 사실 아이패드 프로 10.5랑 같은 거에서 조금 불안한 거 중에 하나는 아이패드 프로 10.5도 좀 휘었죠. 사실 여기에 있는 요게 아이패드 프로 10.5인데 조금 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돈 주고 산 기계가 휜다는 게 요즘 세상에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싶지만 휘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마 제 거는 지금 멀쩡한데 혹시라도 운이 나쁘면은 휘지 않을까 싶은 그 정도 불만이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서는 화면 좋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변에 화면 색온도를 맞춰주는 출톤 기술도 들어가 있고 패널도 굉장히 밝고요. 그리고 애플 A1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요. 뭐 아이패드에서 뭐 제가 작업을 따로 보여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부드럽고 멀티태스킹을 하든 뭘 하든 굉장히 빠른 데다가 배터리도 이전보다는 조금 짧은데요. 한 6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 화면 켜짐이 갑니다. 와이파이 기준으로. 그래도 충분히 언제 충전을 했는지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오래 가고요. 고속 충전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꾸역꾸역 10W 충전기를 넣어주는 건 매우 열받지만 태블릿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특히나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비교해서 아이패드의 가장 큰 장점은 앱이죠. 뭐 앱이 특출나게 다양하다 이런 것보다는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이제 애플이 가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성능을 최대한 뽑을 수 있고 레이아웃도 훨씬 잘 맞춰져 있고 쓰기에도 편하고 특히나 이제 생산성 앱들 뭐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필기라든지 요건 애플 펜슬은 아니고 뭐 로지텍 크레용인데 요런 것도 똑같이 1세대 애플 펜슬이나 아니면 애플 인증이 되어 있는 요런 액세서리를 통해서 필기까지 지원을 하니까 활용도도 굉장히 높죠. 뭐 필기, 웹서핑, 게임, 엔터테인먼트 어떤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고 곧 아이패드 OS가 나올 텐데 그건 기능이 훨씬 강화가 되고 강력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더 높아지겠죠. 요쪽에 있는 포고핀을 통해서 키보드 독을 연결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쓰면서 한 가지 거슬렸던 거는 이게 아이패드 프로 10.5의 재활용이라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거에 비해서 너프된 것들이 꽤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제일 큰 건 120Hz예요. 얘는 60Hz거든요. 60Hz에서 120Hz는 상당히 심각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절대 보지 마시라 그랬죠. 보면은 당장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필기를 한다던가 게임을 하면은 차이가 아주 크게 나오고요. 이런 걸 하지 않으셔도 웹서핑에서 단순 요런 스크롤링을 할 때도 120Hz 한번 보시면 60Hz는 쓰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스피커인데 아이패드 프로 10.5는 쿼드 스피커가 얘는 듀얼 스피커가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듀얼 스피커가 요렇게 두 개였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위에 쪽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상을 볼 때는 대부분 가로 컨텐츠를 보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 혹은 왼쪽에 스피커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가로로 영화를 볼 때는 모노 한쪽에서만 소리가 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굉장히 심심하고 거슬립니다. 계속 신경 쓰여요. 한쪽에서만 소리가 나는 건. 이제 그거 이외에는 카메라 너프도 굉장히 심각하게 냈죠. F1.8이었던 게 F2.4가 되고 LED 플래시도 없어졌고 OIS도 없어지고 4K 촬영도 안 되고 근데 사실 뭐 카툭티가 없어졌다는 장점 아닌 장점도 있거니와 태블릿에서 카메라는 그렇게까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큰 부분은 칩셋인데 A12와 A10X 퓨전은 CPU나 GPU가 좀 엎치락 뒤치락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그거는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만히 앉아서 이런 걸 뺀 건 아니고 가격 또한 훨씬 저렴해졌죠. 그 점은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문제는 아이패드 프로 10.5가 단종이 되면서 가격 할인이 꽤나 특히 해외 사이트에서는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 3세대 기기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어느 분들께 추천해도 어느 목적으로 어느 남녀노소 추천해도 불만은 없으실 것 같지만 일단 울고 먹은 것도 조금 이제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울고 먹으면서 원가 절감한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들만 역시 똑똑해가지고 콕콕 빼가지고 많이 거슬리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대에 영화를 보면서 소리가 한쪽으로만 들린다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기 자체는 아주 좋지만 혹시라도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다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패드 프로 10.5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뭐 램이 1기가 더 있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얘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애플 특유의 요즘 더더욱 심해진 굉장히 기분 나쁘게 꼬우면 돈 쓰든가 라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요게 좀 두 배로 기분 나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아이패드에요 3세대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